유방암 수술 후 1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주실 씨. 그녀는 남은 시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보듬는 꿈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며 아이들은 웃음을 되찾고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웃과 제가 만난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왔습니다. 저 행복하죠? 네. 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암은 은총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혜경 씨가 네네.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갖고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을 상실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만 하면 또 하나의 마음으로 새로운 방을 내가 준비하는 걸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농담으로 아까 저한테 마이크 달아주고 요거를 달아주는 스텝한테 여기 가까이 오는데 제가 그랬어. 나 거기 쭈쭈 없는데. 쭈쭈 없는데. 그리고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여성성은 마음먹기 또 딸렸어요. 뭐 지금이야 뭐 그 항암 치료로 또 탈모되면 또 여성들 또 많이 건데 뭐 가발도 좋은 거 많고요. 네. 또 지금은 네, 재건술 성형술이라고 그러나요? 의학적으로는. 네, 그런 것도 많이 발전되고 그랬으니까 뭐 굳이 저처럼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네. 저는 그런 상실감 힘들지 않았어요. 네. 아이고, 긍정의 힘으로 유방암을 잘 극복하신 이주희 씨. 여러분 더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